기사님, 물고기 고치는 사람 알아요? 그런 사람을 어의사라고 그래요, 어의사. 물고기 아파서 약 사려고 하는데 약 처방해줄 사람이 없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족관은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스페셜 아쿠아입니다. 지하 1층에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면 마트보다 싼 수족관. 수족관도 이제 관리받는 시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페셜 아쿠아 내부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매장 입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그런 열대어들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나온 열대어들이라서.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렇게 유목들이 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나무 선반에 유목 이렇게 깔맞춤으로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엔젤들 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엔젤들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기가 참 좋죠. 그리고 백색의 아름다운 버플코들이 입을 뻐근거리면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녀석은 배가 엄청나게 고픈 것 같아요. 밥도 한번 꾸려줘 보고 싶네요. 뻐끔 뻐끔. 밑에는 소일에 수초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해수어도 있어요. 스페셜 아쿠아는 해수어랑 담수어 두 개 다 취급하는 매장이에요. 특히 해수어 같은 경우는 필리핀, 세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수입해 온다고 하는데 검역도 매장에서 직접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장 내부에 검역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산호들이 이쁘죠? 이게 몇 자수인지 모르겠는데 해수어 세팅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 어항에는 니모와 또 해수어 친구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해수어도 또 한번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쁘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거대한 용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로하나 볼 줄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살도 통통하게 올랐고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스페셜 아쿠아가
굉장히 다양한 어종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보실 뭐 구피라든가 소형 어종들도 많은데 이런 가오리나 아로하나 대형 어종들도 있고 해수어들도 있고 굉장히 폭넓은 그런 어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뭔가 개별 어항 하나하나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매장의 분위기를 좀 설명해드리는 식으로 갈게요. 용품도 웬만한 용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품, 조명, 어항, 사료 등등 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거북이도 있는데요. 요게 제 기억에 레이저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킹동TV님 촬영 갔을 때 김삿갓이라고 불렸던 그 거북이들인데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얘들도 성질이 크면 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제 어항 레이아웃에 필요한 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생물 검역 장소입니다. 직접 세부에서 가지고 온 물고기들을 검역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블루탱이 또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원래는 니모만 좀 이뻤는데 블루탱의 색감이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보거도 있네요. 통통한 게 아주 귀여워요.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이렇게 어항에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커스들도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성어들, 유어들이라고 하나? 애기들도 있네요. 디스커스나 엔젤은 멍때리는 것 보다 보면 저도 같이 멍때리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도 헤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시클리드, 그리고 몰티, 시클리드류들이 아래에서 또 열심히 쌈박질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유어들을 키우고 계신 어항이고 네온 테트라도 있습니다. 앰버 테트라도 알록달록 있고요. 이렇게 소형 어종들도 많이 취급을 하고 계세요. 보면 구피들도 다양한 어종을 확보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피들이 많더라고요. 레드 턱시도 구피나 옐로우 턱시도 구피, 또 모자이크 구피, 네온 블루 구피, 코브라 구피, 또 알프리나 선셋 구피, 그 다음에 뭐 알비노 풀플래티넘 구피, 그리고 블루 다이아 구피 등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구피들도 많고요. 뭐 플래티나 몰리 이런 소형 어종들이 쭉쭉 보여집니다. 스페셜 아쿠아는 제가 봤을 때 뭔가 특징적인 그런 상징적인 어종들이 있다기보다는
태수어부터 대형어, 소형어 등 다양한 어종들이 있고 또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어가지고 초보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수족관이라고 해요. 혹시 뭐 부산에서 사시거나 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경상도 쪽에 사셔서 부산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스페셜 아쿠아 가셔가지고 다양한 뭐 금어도 있어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다양한 어종들 한번 보시고 사장님과 대화 나눠보시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또 배우고 많은 것도 얻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족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보. Thank you.